왜? 돌이 왜? 고용이에요, 왕돌. 어디? 왜? 산책? 꿀! 으악! 돌이 산책! 산책 가자! 오늘은 엄마네 집에 왔어요. 간만에 누나도 밖에 나왔으니까 머리 헤어스타일 한번 해봐요. 색 좀 한번. 머리를 염색을 했습니다. 저희 와이프 작품입니다. 수린쌤의 작품이에요. 염색이 잘 되셨군요. 네. 여기는 안산인데 안산은 진짜 공원이 최고인 것 같아요. 어떠세요, 안산 주민? 아, 진짜 공원 때문에 이사 왔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그냥 걸어서 1분 안에 공원이 늘 있어가지고 진짜 산책하기 너무 좋은 동네예요. 잘 누리고 있습니다. 와, 이거 봐, 이 느낌이 우리나라가 아닌 것 같아, 뭔가. 너무 이뻐. 에이. 부끄러워요. 인터뷰 한번 할게요. 시원하십니까? 저기요. 밤톨? 돌씨. 톨. 민토리. 엄마, 안산으로 이사 오고 나서 가장 좋은 점이 있다면 뭐야? 산책을 마음껏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거? 군포시 살 때랑은 달라? 완전 달라요. 뒤에 나가면 산도 마음대로 올라갈 수 있고, 여기 너무 그냥 다 산책 코스니까, 언제 밤에 나와도, 새벽에 나와도 너무 예쁘다고. 아니, 여기 안산으로 이사 오고 나니까 아마 진짜 산본에서는 산본도 살기 좋다 생각하긴 했었는데 너무 평화로워요. 여기는 진짜 평화로운 것 같아. 공원도 너무 잘 돼 있고. 이렇게 지금 이 공원이 몇 킬로가 있는 거잖아, 앞뒤로 지금. 공원이 이렇게 길게 7킬로에서 10킬로 정도 이어지는 거 같아. 근데 진짜 잘 돼 있어. 맞아, 너무 좋아. 누나 사는 동네도 되게 좋지. 거기도 집 앞에 바로 공원 있고. 조금 나오면 노적봉 폭포 갈 수 있고. 폭포도 있어, 그치? 여기 턱선 너무 예쁘다. 와, 이거 보세요. 너무 예뻐. 지금은 제가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 서울은 인프라가 너무너무 좋고 편리한 것들이 너무 많지만 이런 집 근처에 공원이 별로 없어요. 그냥 놀이터들은 많은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녹지 비율이 산에 있거나 아니면은 큰 공원, 서울숲같이 뭐 하늘공원, 올림픽공원, 여의도공원 이런 식으로 특정 어느 지역에 몰려있다 보니까 그렇게 녹지가 많다라고 체감하기는 어렵거든요. 서울이 녹지 비율이 아마 제일 높을걸요? 근데도 이렇게 체감을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일상 중에서 이렇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안산은 진짜 그게 잘 돼 있어요. 가는 곳마다
공원이 잘 조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다. 약간 외국 온 느낌이 들어요. 처음 이쪽에 본가가 이사를 왔을 때 되게 깜짝 놀랐어요. 오늘로만 산책을 다닐 수가 있어. 좋아. 아. 이 코스가? 그늘로만? 진짜 강아지 키우기엔 아주 좋은 동네네. 진짜, 진짜 좋은 동네. 최고야, 최고. 그래서 4시 정도 나오면 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난리나, 난리나. 그래서 좀 여름에는 7시 정도에 밥 먹는 시간이라 그런지 그 시간에는 사람이 없어. 아. 개들이. 엄마 안 오니까 안 가. 됐어. 가자. 오. 귀여워. 글로 가야 돼. 저기가 이 동네 강아지들의 성지랍니다. 저녁 시간 되면 저기에 강아지들 몇십 마리가 풀어져가지고 막 놀고 그런대요. 안산은 녹지 비율이 곳곳에 이렇게 좁게 분산돼 있으니까 일상 중에 많이 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엄청 달라 안산은. 그냥 누나는 출퇴근길 자체가 맨날 지하철역까지 가는데 1km를 일단 숲길을 걸으니까 너무 힐링이지. 제가 사는 은평구는 불광천 이런 게 있긴 한데 멀리 나가야 돼. 멀리 나가야 되고 녹지를 하기엔 좀 그렇잖아 사실. 물이 있어서. 그리고 바로 옆이 북한산 있고 뭐 하지만 극단적이야. 너무 극단적인 거야. 일상에서 즐기기. 게다가 나는 나와서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내리면 바로 성수역이니까 사실상 별로 녹지를 경험할 일이 없어. 평일 중에는 더. 엄마 여기 어디라고? 조각공원? 조각공원이 엄청 크네. 진짜? 가을에 되면 누나 되게 좋은 데 사네. 너무 좋아.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사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돈을 들여도 이 정도의 규모의 조경을 만들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공원이 있는 동네에 사는 게 돈 버는 거지. 그냥 근데 관심 없는 사람 버스만 타고 다니 이러면 모를 수도 있겠다. 그치. 맨날 자가용으로만 다니면 여기를 안에 들어와 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 보면 이미 이 삶을 누리고 있는 주민분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나 깜짝 놀랐어. 저마다 다 이렇게 곳곳에 돗자리 피고 피크닉 즐기고 있고. 얘가 제일 수혜자네. 이게 막 계절마다 다 다르잖아, 풍경이. 그러니까. 그 계절이 변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점인 것 같아. 멀리 나가지 않아도. 누나네 집에서도 이번에 벚꽃 바로 보이잖아. 진짜 겨울에 이사 와서 그런 게 있을지 몰랐는데 창가에 벚꽃이 가득해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복권 당첨된 기분이었어. 정원이야 바로. 누가 이렇게 공원 노래를 또. 뭐 잔치가 열리나 봐. 어제 는 노래방을 가셨나요? 그거 한 사람이 다 만든 거야? 아니야, 다 작가가 다 따로 있어. 아, 이렇게. 다 있어. 만남의 공존. 우와, 고양이다. 아까 이렇게 뒤로 걸어올 때 몰랐는데 이 길이 메인이어서. 이 길에서만 보이는 매력적인 그. 그리고 이 메타세콰이아 나무들이 너무 예쁘잖아. 그러니까. 이국적인 느낌. 우와, 재밌겠다. 나무지가 잘 타네. 그러니까 이렇게 뒤로 바로 다 주택단지잖아 그냥. 그러니까 이쪽은 다 학생권인 줄 알았네. 그때 우리 여기 산에 올라가면은 보이는 산 쪽에 인접한 빌라들이 다 여긴 거야. 그러더라고. 아, 이 동네야? 위로 올라가서 가면은 그 고려빌라 거는 이쪽에 여기 있어. 오늘 엄마랑 누나랑 토리랑 안산 주변 공원 산책을 좀 해봤는데요. 안산 이쪽은 정말 살기가 좋다. 여기가 무슨 구지 엄마? 상록구. 상록구 안에는 정말 좋은 공원들이 많다. 놀러 오이소. 근데 약간 헬일 것 같아, 여기 조경하시는 분들. 업무량이.